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플스톰의 니드포스피드 모스트 원티드 2012 실황 중에 9화고요. 모스트 원티드 2위인 것 같습니다. 2위 아니면 3위인데 9876543 뭔가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번 판에 드디어 그 전설의 부가티 베이론을 손에 넣게 됐는데 그동안 플레이를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자동차가 가지는 그 미친 좀 이따가 나올 거니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빨고 있는데 그 약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2위가 맞는 것 같고 나 제가 뭘 헷갈렸냐면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를 잡고 파간이 와이라를 잡고 코닉스가 아제라가 얘가 1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지금 제가 써놓은 게 2위 아닌데 뭐지? 그럼 부가티가 2위야. 그러면 잠깐만 얘가 지금 3위예요. 그러면 2위 1위예요? 내가 지금 3위인 거죠. 3위 얘가 3위였으니까 근데 나 지금 넘버링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제목을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자동차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지금 얘 스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벤트를 전부 다 클리어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니트로를 찾는 겁니다. 스토핑 파워 바로 가능하네요. 일단은 파워샷 아니면은 번 둘 중에 아무거나 니트로를 끼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진행을 시켜야지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 막강한 자동차의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핑 파워래요. 지금 스토핑 파워 이거 세바퀴죠? 세바퀴 이미 벌써부터 제가 좀 이 게임을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미 속도 자체가 가속하는 속도 자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 이벤트 1등 2등이 부가티였는데 제가 부가티를 타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속도 올라 왼쪽 밑에 속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차가 대충 이 정도입니다. 야, 나 큰일 날 뻔했어. 으아! 뭐니? 다른 차 같았으면은 그냥 직진 가속으로 클리어 할 수 있는 라인인데 얘는 직진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아 잠깐만요. 아 샤프는 좀 매겨야겠다. 앞이 좀 안 보여갖고 으아 차차차차 앞이 좀 안 보여갖고 샤프는 좀 매기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주유소 한번 개끼고 그렇지 부가티는 바로 이 색깔이죠. 큰일 났다. 가운데 비었다. 잘 가죠. 이것이 부가티다 희망편. 으아 절망편. 여기가 뭔지 일부러 맵을 저렇게 만든 거지. 딱 아웃라인 쪽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라인 이미 만들어 나왔고 플레이어들을 조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래 잘 싸운다. 아벤타도르가 부가티랑 싸운다.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부가티는 회사 이름이고 이 차 이름은 베이론이거든요. 베이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아벤타도르하고 부가티하고 싸운다 이 발언은 잘못된 발언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시다. 으아 나 도망했다. 왜 이러지? 제가 또 이 판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또 일정량의 알코올을 주입해서 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맨정신으로 플레이할 수 없는 이벤트거든요. 아니 자동차거든요. 이 차도 이 게임에서 400km 뜰라? 뜰라나? 400km가 뜰만한 길이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제가 빨간색 완전 레드 부가티네요. 이런 차는 또 처음 보는데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바퀴째인데 좀 이 차로 달리니까 약간 좀 어려워요.
다른 차 같았으면은 풀악셀로 쭉 갈 수 있는 길인데 파워가 너무 개똥이다 보니까 다른 차들하고 그 브레이크 잡는 타이밍 같은 게 전혀 달라갖고 으아 씨 무겁다 무거워. 야 뒤에 쫓아오는데? 괜찮아 끝났어. 휴 이거 봐 차를 바꾸니까 이기잖아요.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봤거든요. 언급은 안 하지만 봤거든요. 3분 6초 3분 9초였는데 역시 자동차빨이 자동차빨. 내가 이겼다는 거. 어플라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니트로가 생겼으니까 최소한도의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아 이런 젠장 아 잡힙시다. 귀찮으니까 잡아라 잡아. 그래 이럴 때 비싼 차 한번 잡아보죠. 언제 잡아보겠니. 그 다음에는 코너링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쪽 관련 업그레이드를 찾아서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모든 것은 그 막타 원샷 막타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 다음 모스트 원티드 도전하려면은 7만 5천 점? 8만 점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 7만 4천 점? 7만 4천 점이면 12, 24, 36, 48, 60, 72, 84, 8판, 7-8판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이번 판에 그 못할 수도 있어요. 모스트 원티드 도전을.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도 옛날에 한번 플레이 했다 봤지. 좋아. 금방 갑시다. 금방 가. 아무리 잘 플레이 해봤자 한 레이스 한 판에 12,000원이니까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간다 부가티 시험 간다. 감히 부가티한테 직선으로 대들어 간다. 300 잘못 봤다. 코스 잘못 봤다. 으앗. 네 대충 이것이 부가티입니다. 대충 이것이 부가티의 힘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 300은 그냥 가네. 그냥 다른 차들이 휙 가는 느낌보다가 그냥 300이 가네요. 400 아 400까지 못 갔고 으아 얘는 지 가속만으로도 벽에 부딪혔을 때 사고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그 이벤트가 무서워진단 말이지. 아니 원래 드리프트 할 때 니트로 쓰면 안 니트로래. 드리프트 할 때 핸드브레이크 쓰면 안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 가운데 갔다. 아 코 가려. 이쪽 길이 아닌가 봐. 괜찮습니다. 아잉 됐다. 근데 다른 차들도 지금 하이퍼카다 보니까 패스트 포워드 무슨 도전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차들도 어지간한 하이퍼카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비슷하게 달리고 있는데 20, 21, 22 됐다. 25 클리어. 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롱기어가 있죠. 롱기어를 마주치면은 가속이 줄어듭니다. 탑스피드 늘어나는데 가속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플레이한 걸 보니까 탑스피드가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스킵하겠어요. 그 다음에 체력 필요 없어요. 자 얘들아 다음 이벤트 가자. 경찰이 쫓아오고 있니? 그냥 일단 무시하고 박어. 꺼. 아씨 못 갔다. 끌려고 했는데 못 갔다. 도망간다. 과연 경찰차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엄마야. 네. 고속도로니까 못 쫓아올 겁니다. 이제 저거만 끄면 되는데. 으라, 차차차차차. 꺼라위키. 됐다. 바로 다음 미션. 스포트 스프린트. 바로 되네요? 야, 금방 될 것 같은데? 1분 19초 빵빵?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아 여기 트랙 타이어가 있으니까 트랙 타이어?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보죠. 어차피 플레이하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플레이하면서 고칠 수 있으니까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 거기구나. 그 미션이구나. 젠장. 맨날 쳐박았던 미션이다. 어쩔 수 없지. 제가 너희들을 잊을 거야. 으아! 아니까 일반 차량인지 나랑 같이 레이스하는 차인지 안 보인다고. 나쁜 놈들아.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으아, 나 뭐하니?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코, 방금 이 코너가. 강 GTR이 베이론을 뚫고 지나가?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뭐하니? 어려워, 코스가. 1분짜리 코스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어, 쭈그리! 얼씨구. 잘한 짓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쭉 돌다가, 오른쪽으로 쭉 돌면 꼬린이거든요? 기억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돌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돌면 끝인데, 아우, 파워가 너무 세갖고, 감당이 안 되네. 두 번이나 실수하고서도 1등을 해버리는 미친 자동차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트랙 타이어 끼고, 오프로드가 좀 고자가 되는데, 아, 이거 끼면 안 되겠다. 이거 끼면 안 돼요. 스킵.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CC. 요거는 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또 자동차가 한 발 더 빨라졌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작전을 세웁시다. 작전을. 이 게임 은근히 그래픽이 괜찮구나. 아! 미친 개가! 앞에 안 보냐? 오! 넘어간다! 앞에 안 봐요, 이 친구들. 자, 그 다음에 겟어웨이. 바로 시작합니다. 스피드런이면은, 아, 저건데. 평균 시속인데? 226km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 옛날 이거 기억나, 옛날에. 이거 무슨,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 잘못 들어가갖고 망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난 할 수 있다. 아마도. 근거는 없지만 아마 할 수 있다. 여기부터 망하죠? 얘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나 어떻게 해야 될까? Need for speed over. 네, 잘 달립니다. 193km. 우와 씨. 코스 거지같이 생겼다 진짜. 차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코스가 공략이 안 돼요. 이런 저의 고충을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금 못 다갔는데? 아, 네. 평균 시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평균 시속을 그냥 넘어버리네. 아,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고. 개짜증난다 이거지. 이런 건 괜찮은데 193을 어떻게 째냐, 193을 어떻게 째냐는 거지. 191, 192, 193까지 깼네요. 209를 깨워야지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이분 226킬로 어떻게 쪘죠? 나 한 번만 더 도전해봐야겠다.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지. 임팩트 프로텍션을 끼고, 아, 다시 리트라이. 마지막 미션을 리트라이. 아, 로딩 끝내라고. 마지막 미션을 리트라이. 이렇게. 근데 이건 또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안 보였어. 솔직히 안 보였어요. 라인이 하나도 안 보여갖고, 이 속도로 가지고. 가자. 자, 친구들아. 일단은 첫 번째 코너부터 직각 코너인데, 내가 브레이크를 어디서 밟아야 되냐, 그거부터 걱정이라는 거지. 됐다. 어떻게 됐네. 으아! 다시 해야지. 아, 오랜만에 게임 들어갔더니, 그게 없어요. 절박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되면 되고, 말만 말고, 그런 느낌이다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유! 네, 여기서, 오르막 끝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고,
오르막 끝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네. 돌고 다음에 밑으로 빠져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인가 오른쪽으로인가 드리프트 돌리고 이게 뭐죠? 이거 미쳤죠? 미친거죠? 미친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들어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이 수도독 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잡냐고. 이거를 어떻게 잡냐고. 잡았다.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어떡하지? 재빨리 200km를 채워서 209km 가능? 안되네요. 안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아! 콥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칩시다. 나 못 깬거야? 아, 골드가 209에요? 골드가 209구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버려요. 목매다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거에 목매다는 사람... 아! 이런거에 목매다... 아, 차 안 움직인다. 데미지 누적. 아, 진짜 너무 재밌는 놈들이야, 진짜. 리버티 파크. 아, 망했네요? 이거 추격전이죠? 추격전. 34초 추격전. 어떻게, 이거 무슨 이벤트냐? 아, 이거네? 이거 부가티로도 봐야죠. 낮에도 봐야죠, 낮에. 낮에는 어떻게 표시되나 봐야죠. 좋아. 언제 봐도 미쳤어. 이 운전자 움찔하는 거 보세요. 움찔할 수밖에 없지. 또 와도 웃겨.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 아니야 친구? 나한테 힘으로 해보겠다고? 부가리? 아우! 여기서 바로 부활. 미친 게임이죠? 사고 난 상태 그대로 부활시켜버리는 미친 게임. 여기 어디야? 나 여기 들어가도 돼? 됐다. 바로 돌고. 얘들아 안녕 잘가. 난 도망갈래. 점프한다. 이거 뭐야? 으아. 자 도망가네요? 망했다. 아우. 이때 잠깐만. 나 쿨다운인데? 들키겠죠? 이게 안 들킨다고? 왜? 나야 좋은데 뭔가 좀 봅시다. 오프로드를 죽이면 안 돼요. 스킵하시고 터프를 죽이면 안 돼요. 스킵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돈 얼마 남았어? 56, 75, 56. 그러면은 19,000 남았는데 19,000 맞냐? 19,000 남았는데 이벤트 두 개 해야 되거든요. 이벤트 두 개가 있냐 이거지. 드디어 전설의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설의 그 이벤트로 모두 한번 떠나보시죠. 이 이벤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전설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저같이 금메달에 목을 매달지 않는 사람들은 뭐 딱히 그다지 그런가 보다 싶은 느낌인데 모든 이벤트를 뭐 금메달을 안 따면은 뭐 10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는 저주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좀 그 이 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미쳐버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옛날에 목숨 걸고 도전을 많이 했었던 추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다시 플레이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언뜻 해봅니다. 그 뭐지? 저랑 가끔 이 아이디로 그 타임 싸우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머스트온티디 연재하는 거 보고 나 왜 이러냐 옆사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저 모스트원티드 연재하시는 거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갖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비타판이었대요. 비타판 PS 비타 그래갖고
그걸로 플레이를 하다가 저보다 약간 그 진도가 빨리 나갔고 지금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이벤트에 봉착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게임을 안 하겠대요. 저 하는 거 보고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어림도 없지, 님 먼저 하는 거 보고 내가 할 거임, 이러면서 개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땅치 않게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먼저 플레이를 했는데 주말 내내 붙잡고 있어도 금메달을 못 땄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 그걸 금메달을 따겠다고 생각! 그걸 금메달을 따려고 한 거 생각한 거 자체가 이미 이 게임에 종속된 흑우라는 뜻이거든요. 자, 왔습니다. 전설의 이벤트 니들 포인트입니다. 니들 포인트 바늘구멍. 과연 뭐가 바늘구멍인지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시속 249km가 맥시멈인데 254km를 세우셨네요. 254도 대단한 거 아니야? 이 이벤트 문제가 뭐냐면은 초반에 오프로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아예 오프로드를 버려버리면 이게 초반에 평균 시속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이거 뭐지? 이런 이벤트였나? 아닌데? 내가 기억하는 이벤트가 이게 아닌데? 맞나? 그래갖고 뭐 되게 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갖고 어떤 느낌인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어려웠지 지금 아우! 어렵네요. 어렵다. 알겠다. 어렵다는 거, 어려운 거 알겠다. 어려운 거 알겠고, 어려운 거 잘 알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맵이 뭐 이러냐? 맵이 뭐 이러느냐? 맵이 뭐 이러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맵이 한번 굴릅니다. 그래, 맞아. 기억난다. 후!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갖고 비포장이잖아요. 비포장이라서 속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그 최대한 평균 시속을 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헤어핀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평균 시속 다 깎아먹습니다. 그게 되게 이 게임이래. 이 이벤트의 무시무시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벌써 지금 1등이 평균 250킬로인데 여기서 벌써 220까지 꺾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달리는 길을 최소한 250 넘어갖고 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중간에 그러니까 커브 트는 지점이 너무 개쌈마이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금메달, 와 뭐니 그죠? 딱 봐도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금메달 노리는 것만 아니면 나 뭐하니? 대신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네, 대신 금메달 노리는 것만 아니면은 금메달도 못 땄네요? 아, 은메달도 못 땄네? 그죠? 아, 아예 아무것도 없어? 3위 했네요 3위. 그래, 고맙다. 3위 줘서 겁나 고맙다.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아,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가지. 그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니트로를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에서 최대한 속도를 보존시키는 거, 마지막은 사고 안 나는 거고. 근데 사고 안 나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걸 다 치고 일로 가볼까? 아, 미친! 아, 괜찮다. 오히려 저걸 줬어. 네,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쭉쭉 바라봅시다. 쭉쭉 가봅시다. 다음. 아, 이 친구 뭐냐고. 아, 연락 죽이고 싶다 진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이벤트 금 딸라면은 자동차를 다 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나 뭐 어디 가니? 제 생각에는 나 어디 가? 제 생각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속도 다 깎아먹었죠? 내 실력이 대충 이 정도다 이거지. 저는 하나의 팁이 있는데 여기서 달리다가 그 헤어핀, 이쪽 헤어핀에서 속도 줄이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이쯤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리스폰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해보니까 속도가 너무 떨어져갖고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제가 당시에 이거 깨려고 어떻게든 한번 깨보려고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뭐 이런 라인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아 여기 또 점프하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쪽에서 그 오프로드 헤어핀 박는 거나 저쪽에서 떨어져갖고 고속도로에서 리스폰 되는 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번 도전을 해보면서 최소한 은메달까지는 따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근데 이 꼬락선이 보니까 아마 은메달 못 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걸 깨려면 이거를 깨야지 뭐가 좀 포인트가 얻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2등은 해보자. 2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224 평균 속도 10km 차이 나는데 아니 이걸 평균 250이면 어떻게 세웠지? 일단 한번, 아 얘 뭐냐고 시작부터 저 죽일까? 마치 그거 없었으면 깰 수 있었을 것, 있었다는 것 마냥 겁나 허세 막 부리고. 나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벤트 접고 그냥 다른 차로 갔다가 포인트 어느 정도 번 다음에 바로 그냥 모스트 원티드 갈겨버리고 싶은데. 아 꼴밖에 하잖아. 아 미친 꼴. 아이씨 욕할 수도 없고. 나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막 지금 혀 아래쪽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삼켰거든요. 이거 고정된 페이스로 나온, 고정된 패턴으로 나오는 거면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올까? 또 나오냐? 이번에 안 나오죠. 고정 패턴이 아니라는 거야. 랜덤 패턴이라는 얘기거든요. 뭐하니? 그러면 점프대 밟지 말고. 아, 진짜 다 외울까? 저는 레이싱 게임 하면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 꼴밖에, 와씨 이 정도까지 꼴밖에 하면 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 까고 점프하면 안 돼.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주유소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면 옆으로 파, 아! 꼴밖에 하잖아. 내려간다. 네, 여기 내려가는 동안 평균 시속 깎이는 거 보세요. 빨리 가야 돼, 빨리. 평균 시속이 더 깎이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절벽에서 뛰어내립시다.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나를 고속도로로 이끌어라. 바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재빨리 250 채워갖고 으라차차차차. 네, 재빨리 250을 채워갖고 평균 시속을 뭉쳐야 되는데 됐다. 잡았다. 그 다음에 그 점프대만 조심하면 돼요. 점프대, 그 비를 먹으려면 점프대만 조심하면 됩니다. 비를 먹으려면 점프대가 여기 있다. 외워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네, 외워야겠네요. 230. 야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왠지 뭐 느낌이 괜찮은데. 42 49가 은메달이죠. 아니 49가 금메달인가? 아 그러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아, 잠깐만요. 나 이거, 나 솔직히 이거 엑셀에 올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2012년 당시에는 못했다고 쳐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그 성장하고 뭐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249
가봅시다. 지금 기어비가 바뀌어갖고 가속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아마 조금 더 잘 플레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치우고 여기 한 명이고 자식! 네? 원수졌냐? 원수졌냐? 괜찮아. 54는 못 끼워. 제가 54는 못 깁니다. 그건 인정할게요. 짱 먹어, 짱 먹으세요. 짱 먹으세요. 근데 깰 수 있을 거야. 아마 깰 수 있을 거야. 니들 포인트가 뭔데? 니들 포인트가 뭔데? 시쪽들아! 그럼 여기서 크게 드리프트를 크게 잡고 미니맵을 보지 말자. 미니맵 보지 말고 그냥 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 장면에서 아 이거 뭐냐고 중요 장면에서만 보는 거야. 중요 장면에서만. 오 이거 어떻게 피했니? 아오. 네 지금 평균 시속을 잘 보관하고 있어요. 괜찮아. 이거 들어갈 수 있으면 좋.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야. 여기 이거 들어가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고. 으아! 씨. 떠버린다니까? 요새 가속이 안 돼요. 이제까지 벌어놨던 평균 시속 다 까먹잖아. 빨리 달려, 빨리! 됐다. 덜 까먹었다. 조금 덜 까먹었다. 나를 고속도로로 이끌어라! 이렇게 깨면 안 되냐? 이렇게 깨면 안 되는 거면 이렇게 게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죠? 헤어핀에서 부활시키든가 했었어야죠. 그죠? 예, 원래 게임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죠? 나 어디서 점프하더라?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또 점프했다! 으아! 야, 이거 진짜. 환장 퍼레이드, 퍼레이드? 피니시죠? 5, 6, 7, 8. 아,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가는데. 아! 249가 금메달이죠? 사고만, 점프만 안 했으면 됐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나 오늘 필 받았다. 나 오늘 말리지 마라. 아이고! 노래 부르지 마. 재수 없으니까. 아, 나 오늘 이거 깨우면 안다. 한 판 플레이 할 때마다 500포인트씩 주거든요? 2포인트 모으다가 모스트 원티드 도전할 점수 받을 것 같은데? 갑시다. 일단 양옆에서 두 명 나오죠? 으아씨! 별... 이거 빠른 시작 없냐? 빠른 시작? 빠른 재시작? 그냥 바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 로딩 기다리기도 짜증나. 나 갈게! 얘들아! 양옆에서 두 대 나오는 거 무시하고 정면에서 나오면은 망한 거고 안 나오면은 이긴 거고 안 나오면은 조금 유리해진 거고. 이거 뭐냐고! 젠장. 속도 까먹었다. 그 다음에 미니맵 볼 필요 없어요. 미니맵 볼 필요 없어요. 대충 외웠다. 돌아가는 길만 어떻게 조심하면 돼요. 돌아가는 길만. 따라라라란 딴딴딴딴딴 따라라라란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으! 다음에 이거 무시하고 그 다음 바위에서 들어가면 니트로 채우고 여기서 점프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점프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야, 나 내 평균 시속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아니, 공중에 그리는 라인인가? 거의 이니셜 D급 됐다. 가십시다. 에이, 뭐야 이거? 괜찮습니다. 이걸 노렸어. 이제 이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된다. 돌아간다. 249킬로. 249킬로가 되냐? 점프대, 여기가 점프대거든요? 네, 절대 점프 안 한다! 이야, 진짜. 니들 짱 먹어라, 진짜.
46, 47, 48 안 되죠? 망했죠. 이래서 그 한번 금메달 뽕에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운빨로 한 번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충돌 같은 거 안 하거나 뭐 라인을 조금 잘 잡는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0.7km 모자라니까 이거는 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이. 나 이렇게 했는데 녹화 안 되고 있는 거면 진짜 킹 받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진 않겠죠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니? 아니면은 중요한 구간 빼고 니트로를 아껴야 되나? 근데 니트로를 아낄 방법이 딱히. 이거 피하고 얘네들 이게 이 디펜스 까는 거 봐. 씨. 어우. 이 마을엔 내 편이 없구만. 이거 첫 번째 바위 넘기고 두 번째 바위에서 잡고 여기서 점프하면 안 되니까 확 줄여버리고. 이거 너무 줄였니? 너무 줄였구나. 평균 시속 날아가는 거 봐라.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계속 점프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결코 앞으로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가? 그죠? 2, 3, 4, 5킬로 잡고. 자, 이제부터입니다. 승부는 이제 이 평균 시속 3킬로를 가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점프할 건데 속도를 줄여볼까 아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평균 시속은 조금 날라갔는데 아, 49는 맞췄어요. 됐냐? 아, 나 안 돼. 뛰어. 49. 됐다. 이겼다. 이겨버렸어. 진짜 죽고 싶다. 아, 살았다. 아, 살았다. 휴. 야, 잡아가세요. 제가 범인입니다. 잡아가세요. 아, 잡아가세요. 아, 잡아가세요. 잡아가. 여한이 없다. 야, 나한테 웬 수전이야? 경찰. 이래도 못 잡니? 저도 못 잡아요? 네. 이걸로 그냥 돈 벌죠? 어? 잠깐만, 벌었다! 아! 돈 벌었네요? 이거 바로 모스트 원티드 들어갈 수 있어요. 도망만 가면 됩니다. 이게 그 추격전으로 어느 정도 와우! 추격전으로 어느 정도 포인트 벌어갖고 그냥 멈추자면 맞을 것 같고. 아, 아니구나. 추격전으로 어느 정도 포인트 벌면 좀 다음 모스트 원티드하고 싸울 때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세차 봤거든? 야우! 아, 나 세차 찍으러 간다, 내가. 아! 세차 본 거 찍으러 갔나이? 이거 말고, 지금 이 차 말고, 여기 있다. 닛산! 이거 스토어네요?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스토어네? 여기도 하나 있었거든요? 자, 왔다. 됐다. 뉴 모스트 원티드 가능하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들하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딨니? 네, 2위. 아이고, 목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야. 가자, 얘들아. 같이 가자. 나 지금 니들 포인트를 매우 성공적으로 클리어 했기 때문에 기분이가 매우 좋다 이거지.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도망갔다. 쿨다운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5km 언제 가냐? 죽었! 죽는 건 나였고.
나갈게. 난 니들 포인트를 클리어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아, 니들 포인트. 야, 니들은 니들 포인트 깨냐? 죄송합니다. 도망가자. 아니, 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음 미션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거죠. 남자답게 몰아치자. 꼬우면은 니들도 니들 포인트 깨고 와라, 경찰들아. 난 지금 매우 자신감에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색깔 바꾸라, 색깔 바꾼다. 으! 아프다. 색깔을 바꿨습니다. 1단계죠? 그래서 바로, 아이고. 야, 일반 차량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니? 2.2km 피하시고. 나 뭐니? 아! 이때 재빨리 엔진을 끄면 빨리 도망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근데 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껐다! 휴! 살았다. 네, 이제 마음 놓고 다음 미션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플레이했는데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의 니들 포인트. 정말 멋진 이벤트였어. 야, 과거에 나는 이걸 왜 못했지? 콧대가 높아져갖고 조심해야 돼. 다음 모스트 원티드가 파가니 와이라입니다. 와이라? 저는 물론 와이라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부가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겨야 돼요. 일단 오랜만에 그 이벤트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연출 이벤트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니, 이 영상 만든 애들하고 그 경찰차로 피라미드 만든, 왜 이렇게 눈빛 뛰어? 경찰차로 피라미드 만든 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믿겠어요? 저는 못 믿겠는데? 으아! 일부러 나보고 뒤지라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 여기 어디야? 얘도 우리 편도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어, 우리 편이래. 상대방도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게 하고 갈게. 나 갈게. 넌 리스폰 됐니? 나도 리스폰 됐다. 니들 포인트를 클리어한 나를 막을 순 없지. 허! 말 끝나기가 무섭게. 괜찮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박을 때도 있고. 그죠? 안녕, 나 갈게. 2분짜리 이런 이벤트였어? 이런 코스였어? 2분짜리 레이스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문제죠? 오, 잡았다.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래? 잡았다. 또 잡았다. 잡았다. 뛰어라. 아, 파란이 별거 아니야. 오, 내 달려가는 속도 봐. 미쳤나봐. 오이씨,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 이건? 너무 대놓고 사기 아니냐, 진짜? 됐다. 아, 되지 않았어? 아직 아니야.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반밖에 안 온 것 같아. 아, 1.8km 남았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 직선 아닐까? 넓은 코스면 그렇게까지. 엄마야, 뭐하니? 안녕 친구. 내가 이겼어. 피니쉬가 보인다. 피니쉬 피해! 같이 죽자. 어디 가니? 같이 가. 뻥이야. 죽어.
됐다. 잡았다. 이제 저 친구를 조지고 다음 시간에 100만 점을 얻어서 엔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엔딩 보기, 오프닝 곡만큼은 아니지만 들을만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 게임에 대한 썰을 이것저것 풀 수 있을까? 이 게임에 대한 썰이란 게 있을까요? 이 게임은 죽었다! 이 게임은 이거 옛날에 나 PC판으로 플레이했을 때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이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좀 나는 밸런싱 패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오지마. 주는 그런가 보다 칩시다. 다음 시간에 아마 엔딩을 볼 수 있을 건 제 생각에 못 볼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9만 점인데 12, 13, 14, 18, 60, 72, 84, 96 8판을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잡고 아예 한 판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두 번에 나눠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200만 점 찍은 사람 누구야? 이 게임 정말 재미있으셨나봐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